여기가 경기도 고양시 한 골목길인데요. 네. 저기 오른쪽 여성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네, 걸어오고 있고 뒤에 오토바이 거죠? 그런데 아 약간 가까스로 맞닿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오토바이가 빨리 오고 있습니다. 네. 여성 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진행 방향 쪽으로 여자가 한 발을 방향을 트는 모습이 붙였대요. 네. 부딪힌 것 같진 않은데요? 맞아요. 네. 그런데 고통을 호소합니다. 무릎을 잡고 주저앉았어요? 네. 아야야야야야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내 다리야 아이고 내 허리야.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네. 이렇게 다가오니까 네. 여자가 오토바이 반대편으로 피한 게 아니라 오토바이 쪽으로 약간 방향을 바꿔 걷는다.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수상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 여성이요.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대요. 예. 합의금까지 받았대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의 또 다른 사고 영상이 있어요. 아, 같은 여성이요? 예, 이어서 네. 보시죠. 자, 블박차 앞차가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박차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례가 왔는데 왼쪽에서 갑자기 여성이 다가왔어요. 네. 일부러 그러더니 손으로 차량을 막습니다. 이게 뭐죠? 야,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자, 보세요. 또 다른 차량 앞인데 네.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은 차량이죠. 네. 자, 슬그머니 이어서 이 여자가 또 다가옵니다. 자,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쵸. 아니 출발하려던 걸 몰랐던 건가요? 네? 바퀴에 갑자기 발을 갖다 대는데 재현이 일부러 왔어. 무슨 일이죠? 야 이건 아니잖아요. 안 닿았는데 왜 아프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 정도면 사실 이거 보험 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1년 간격으로 이런 수법으로 3건의 교통사고를 냈고요. 네. 6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끌어냈대요. 네.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과수 감정서랑 참고인 진술 또 통장 거래 내역도 다 확보를 해서 수집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아 당연히 보험 사기라는 게 인정이 됐겠죠? 딱 잡혔습니다. 네. 이 여성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아.